내가 바라는 것은 나라는 단어에서 수없이 많은 좋은 이야기들이 솟구쳐 나오는 것이다. 나라는 단어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 슬픈 세상에 기쁨을 만드는 것이 내가 가장 보고 싶은 풍경이다. 저마다의 고유함이, 이름이, 개성이 세상에 잊을 수 없는, 두 번 다시 들을 수 없는 목소리를 선물하는 것을 보고 싶다.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정혜윤 작가의 슬픈 세상의 기쁜 말 속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오지와 덕피디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덕질한 덕피디입니다. 네, 오늘 오프닝에서 정혜윤 작가의 슬픈 세상의 기쁜 말 속 한 구절을 가지고 와서 소개를 해봤는데, 우리 슬픈 세상에 살고 있나요? 갑자기 슬퍼졌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나도 단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왠지 단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니은 플러스 나. 그러니까 나라는 게 어떤 의미의 단위가 될 수 있는, 왜냐면 우리는 보통 자기 자신을 인식을 못 하잖아요. 나 외에 다른 것들을 인식을 하면서 살지. 나도 결국 이 세상을 이루는 하나의 단어, 하나의 어떤 부분이구나를 조금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의미에서 좋은 의미를 만들어 가는 게 참 어떤 의미가 있나. 되게 시적이라고 느껴졌어요. 언어학과. 황태소에 대해서 아시나요? 분석. 의미를 가지는 가장 작은 단위. 네. 저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것을 좀 떠올려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건 나라는 단어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를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정기적인 모임이 있더라고요. 네, 매주 모여서 수요일. 이렇게. 매주 수요일 정시시간. 근데 막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작품이 이 녹음이 끝난 후에는 되게 다른 의미로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책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뭔가 이 책 프롤로그 보면은 누군가가 뭔가 늑대 얘기나 누이 얘기나 보물 얘기를 시작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막 그 얘기를 하고 싶어진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가 끝나면 내가 알고 있던 뭐 늑대나 누이가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저희도 이런 단어의 의미가 조금씩 변하면 이 녹음 후에는 나라는 사람이 뭔가 달라지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약간 의미를 덧대고 서로서로의 의미를 더 얘기를 하면서 더 커지고 복잡해지고 혹은 뭐 풍부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책플릭스가 하는 의미라고 제가 저번에 거창하게 한번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작품에 그렇죠. 대해서. 어차피 저도 이제 비슷한데 방금 전에 책디가 얘기하는 걸 듣고 또 생각난 게 있어요. 이게 이렇다니까. 저희가 원고를 미리 써오지 않기, 미리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많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맞아요. 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게 언제일까라고 책디가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러면서 이 오프닝에서 나온 저마다의 고유함이, 이름이, 개성이 세상에 잊을 수 없는, 두 번 다시 들을 수 없는 목소리를 선물하는 것을 보고 싶다라는 게 그런 고유함 같은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찬사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사실 가장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보통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게 뭐 가족이든 뭐 친구든지 간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보통은 그런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의 고유함을 그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나의 무언가를 봐주는 봤어, 사람들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런 그렇죠. 도전까지 했겠지. 결혼이라는. 네, 아무튼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는 점을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이제 오프닝에서 소개한 이 책은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할 작품인데 지난주에 제가 루카 영화를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제 팟빵에 작은 부자님이 남겨주신 댓글 소개하면서 왜 이 작품을 가져왔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브루노의 목소리를 없애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없앨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책디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브루노의 목소리를 없앨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왔을 때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받아들일 용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브루노라는 건 뭐냐? 닥쳐 브루노가 이 그 영화에 어떤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정신이죠, 정신. 머릿속에 이제 울려 퍼지는 뭔가 어려운 거나 뭔가 도전하려고 했을 때 머뭇거리게 만드는 목소리. 맞아. 덕피디, 넌 그거 하나 못 못할 거야. 내면의 두려움. 안 될 거야. 이런 부정적인 목소리. 뭐, 예를 들어 내가 자전거 타고 싶은데 넘어진 게 무서워. 어떤 직업에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내가 감이 안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순간들 있죠. 그럴 때 이제 뭐 머릿속에 울려 퍼지는 거를 이제 브루노의 목소리라고 하고 닥치라고 하는 거죠. 닥쳐 브루노 하면서 뭔가 용기를 내는 건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지난주 나눈 거잖아요, 저희가. 네. 그럴 때 등을 살짝 밀어주는 사람들. 살짝 네, 그냥 살짝 도와주는 정말. 어떤 와장창이 아니라 살짝 밀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실 나에 대한 신뢰를 가진 걸 수도 있거든요. 나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누굴까 또 저희가 루카를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었죠. 네. 꼭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나 가족이나 친구 동료처럼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어떤 영감을 주는 내가 도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영감을 주는 사람이나 혹은 저는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나 이야기. 네. 보통 뭐 이야기도 사람들이 만드는 거지만 내가 그쵸. 모르는 사람들이 어쨌든 만드는 맞아. 것도 있으니까. 주변 사람이 아니라. 네.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되게 쉽게 접할 수 없는 누군가의 고유함에서 나올 때가 많은 것 같고 바로 이 책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아,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간다고. 와, 그렇습니다. 준비를 했군요. 실제로. 이게 바로 저희가 꼬리에 이번... 꼬리를 무는 그렇죠. 이번 시즌 컨셉입니다. 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작품 추천. 네, 지금 루카 안 들으신 분들은 다시 갔다가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참여 안내 공지를 전해드리고 덕PD가 준비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플릭스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시태그 책플릭스로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 방송을 듣고 난 감상 많이 남겨주시고요. 듣고 계신 채널에 댓글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이나 감상 남겨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커피 쿠폰도 몇 분께 보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73화 불펜의 시간 온라인 북클럽 이벤트가 끝났습니다. 책 선물 당첨되신 네. 분 세 분. 제가 댓글로 남겨놨는데 댓글들 다들 별로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물 받아가세요. 네, 선물 방송을 통해 네, 공지해드리면 팟빵의 트랜스 지은님, 오디오 클립의 현이님, 또 오디오 클립의 제이드님, 책플릭스 이메일이나 들으신 채널의 비밀 댓글로 받으실 주소, 연락처 남겨주시면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요즘 이런 게 좀 고민이다 싶으신 게 있다면 또 책이나 영화 드라마로 처방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사연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댓글이나 이메일, 트위터, 인스타그램 편하신 쪽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고민해서 처방도 해드리고 또 처방전에 맞는 책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사는 3명인데 아프신 분들이 없어. 그 사연도 즐거운 보여주세요. 사연도 좋습니다. 지금 팔이 날려요. 슬픈 세상인데. 지난주에는 책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였다면 네. 네, 이번 주에는 덕필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입니다. 네. 네, 어떻게 마음대로 어떤... 해보시죠. 네. 듣는 것만 준비해서 왔으니까요. 네. 네, 오늘 슬픈 세상의 기쁜 말 소개를 하는데 정혜윤 작가를 덕질한 덕PD인가 제가 지금 넷플릭스 1년 넘게 하면서 신간 나올 때마다 했어요. 아무튼 맞아요. 메모도 아무튼 정혜윤 메모. 작가였고요. 앞으로 올 사랑 이어서 세 번째인데 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책이 정말 좋습니다. 우리는 그걸 덕질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말이죠. 네네. 이 책의 부제가 당신을 살아있게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예요. 이 질문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당신을 살아있게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이것 없이는 나를 말할 수 없는 단어가 있는가? 이 질문은 던지는 거죠. 그러면은 있을까? 막 생각을 저희가 또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쵸. 조금 더 나누겠지만 그 단어가 근데 왜 나한테 중요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저도 막 처음 들었을 때 처음 이 질문을 받았어요. 정윤 작가한테 직접. 너를 살아있게 하는 말은 뭐니? 라는 거야 갑자기. 성덕이다. 네? 이러면서 갑자기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말을 못해요. 바로.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는데 아무튼 뭐. 절대 얘기를 안 하진 않는 덕PD.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단어가 왜 나한테 중요하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질문 사실 그 즉문즉답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내 삶을 돌아보게 된다. 네. 이게 바로 작가가 이제 한 얘기거든요. 그래놓고 왜 지나가는 나한테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시로 이제 정혜윤 작가는 라디오 오랫동안 라디오 PD로 일했고 라디오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또 책 이런 걸 예시로 듭니다. 많은 사람이 예시가 나와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의 그중에 이제 오해 겐자브로라는 소설가는 장애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쵸. 이거는 뭐 그 사람이 꼭 그렇게 얘기했다기보다는 그 파악을 한 거죠 나름대로. 왜냐하면 오해 겐자브로는 장애를 가진 아들을 위해 말의 정의를 새롭게 내리는 것이 소설가의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소설 작품을 썼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의 정체성과 관련이 정체성, 된 거잖아요. 그치. 배윤설 작가님 오셨을 때 우리가 뭐의 진심이냐 막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서머스비의 진심이었고 알고 보니 종이의 진심이었던
그러니까 뭔가 뭐에 진심이다. 이게 사실 그 사람을 말해주는 그렇죠. 무언가거든요. 자, 그래서 두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 말은 무엇인가? 저한테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저는 약간 살아있음을 느끼는 게 역시 오지야. 약간 이런 맥락이 그냥 잘했어가 아니라 역시 잘했어라는 맥락이 있는 칭찬을 들을 때 저는 느끼거든요. 이 왜 이게 나한테 되게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기대감을 뭔가 좀 전제한 거잖아요. 역시는 내가 너한테 뭘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를 너가 충족시켜줬어. 실망시키지 않았어. 그래서 갑자기 지금 시점에 나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기대감을 걸었던 과거의 시간까지 긍정되는 칭찬인 것 같아서 단 긍정적인 역시일 때 역시 넌 안 돼. 역시 너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런 건 안 되고 역시 어제도 술을 많이 먹었구나. 역시 넌 오늘도 실패했구나. 약간 이런 거 말고 긍정적인 역시일 때. 그러니까 뭔가 저한테 중요한 건 해시태그 뭔가 인정 뭔가 이런 칭찬 이런 것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저를 좀 움직이게 하는 그런 요인은? 저도 최근에 역시라는 말을 긍정적인 면에서 최근에 한번 들은 역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근데 진짜 약간 훅 들었거든요. 정말 아무런 기대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뭘 제출했어. 아 역시. 근데 역시는 역시라는 역시는 역시네라고 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청난 칭찬이야. 뭐야? 그리고 약간 놀랐잖아. 심쿵했어. 그러니까 그런 거 눈물 안 나고 고생이 막 보상받는 기분. 몇 달간의 고생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 체플릭스에 대해서 누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당연히 뭔가 조금 뭉클하겠죠. 그렇죠. 네. 그냥 오늘 것만 잘한 게 아니고 우리를 계속 누군가 지켜봐주고 있었고 뭔가 기대를 해줬다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사실 이게 좀 거창하게 들려가지고 맞아. 뭔가 이 단어를 생각해야 되나 어떤 이야기를 생각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여기에 전설의 낚시꾼 얘기가 나오는데 그 친구의 말을 기억하는 그 부분이 있었어요. 뭔가 그 친구, 낚시꾼의 친구가 하는 말이 인디언들은 카누를 만들고 열흘 동안 바다에 띄우지 않는데요. 근데 그 삼나무에 독성이 있어서 물고기들한테 안 좋아서 좀 있다가 띄운다는 거죠. 도끼 빼고. 네. 그런 이야기를 이 전설의 낚시꾼이 되게 기억을 하면서 기분이 좋아진다 막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얘기를 보면서 어떤 단어로 나를 살아있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야기가 나를 살아있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주 보는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이야기. 네, 제가 그 메모해 놓은 책의 부분이 있는데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두 개의 벽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벽돌이 잘 쌓아 올려졌는데 그 중에 딱 두 개가 잘못 쌓아 올린 거예요. 근데 그 두 개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아, 이 벽돌을 허물어야 되나? 이 벽을 허물어야 되나까지 생각하게 되는 그 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성향 자체가 뭔가 잘 쌓아 올려진 벽돌을 보기보다 그 두 개에 집착을 하는 것 같거든요. 뭔가 아 내가 이 부분은 보완해야지. 그럼 다시 이걸 부수고 이 두 개를 다시 잘 쌓아볼까? 이런 식의 성향인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사람이 너무 지치고 잘 쌓아 올려진 거에 대한 노력이 되게 퇴색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럴 때 뭔가 나에 대한 문제점을 너무 찾아낼 때 이 메모를 보면서 저는 위로를 받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나한테 나를 살아있게 하는 말이고 그 중에는 뭐 크게 카테고리를 하면은 책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벽돌이라는 말로도 어떻게 보면 그걸 연상시킬 수도 있겠네요. 책 내는 그 이야기를 바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그냥 원래는 꿈이라는 말이 처음 떠올랐었어요. 아, 꿈. 네. 꿈쟁이잖아요. 꿈에 대한 그러니까요. 생각을 많이 하는. 꿈쟁이. 네.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김유나의 꿈. TMI. 덕진, 꿈의 덕진. 아무튼 메모를 꿈에 대한 이야기라고 소개했던. 아, 그렇죠. 아, 그랬었구나. 아무튼, 그, 동사로 하고 싶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하고 싶다. 하고 싶다. 꿈이라 그러면 뭔가, 뭔가 너무 멀리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아름다운 그 측면도 있지만, 하고 싶다는 조금 더 내 지금의 욕망이 반영된 느낌? 그치. 그렇죠. 그래서 뭔가 살아있게 한다는 거는, 약간 뭐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내가 이 삶을 왜 유지하고 있는가 그거잖아요. 진짜 정말 극단까지 내려가면은 삶을 유지라는 단어를 쓰니까 갑자기 되게 생존에 연결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와 진짜 그러니까 내, 사실 그런 것들을 버티게 해주는 힘 약간 그런 식의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 좋을 때 더 나빠지지 않게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내가 예를 들어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있을 때는 그러니까 불펜의 시간이죠. 그렇죠. 뭐 지금 같은 시간 같을 때는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 고단함을 참을 수 있는 거고 나는 이제 좀 이따 나가서 던질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근데 실제로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을 때는 즐거워서 또 의미가 있어서 버티는 것 같으니까 하고 싶다라는 그 단어 자체는 굉장히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구나. 그게 없으면은 되게 슬픈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게 없는 사람은 좀 슬프죠. 슬프지. 그쵸. 저도 그럴 때 되게 무기력한 것 같아요. 뭐 하고 싶은지 모를 때. 맞아. 뭐 먹고 싶은지 모를 때. 배는 고픈데, 아, 딱히 먹고 싶은 게 아, 없는지 지금 모를 때. 아, 있잖아요. 지금은 먹고 싶은 게 없지 않아요. 지금은 먹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가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도 하나씩 생각을 해봤는데, 그 책에 나온 다른 예시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 배지근 해지다.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죠? 배지근한 거죠. 해지다. 그쵸? 눈맛. 무게 제로. 유리창, 뭐, 이런 단어들이 예시로 나옵니다. 이 단어들을 키워드 삼아서 이제 품고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무슨 이야기들이 펼쳐질까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런 키워드가 약간 일종의 스위치 같은 거겠죠. 네, 딱그 가는 단어를 길이에요. 통해서 그쵸? 딱 들어가는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 하나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유리창. 유리창이라는 단어로 과연 무슨 이야기가 펼쳐지는가, 이 책에서. 대체 무슨 유리창인가? 되게 유리창은 뭐 지금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스튜디오 앞에도 하나 있고, 그렇죠. 온갖 데 창문? 있으니까. 되게 일상적인 소재잖아요. 그쵸. 자, 시간은 2001년 9월 11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0 9월 11일 9월 10일. 911. 9.11 테러가 있었던 날이에요. 얼마 전에 20주기였죠. 네. 자, 이 테러로 인해서 세계 무역센터 그 쌍둥이 타워가 무너졌고 사망자가 3천여 명에 달하는데, 비행기가 처음에 한 대가 이제 쌍둥이 타워잖아요. 그중에 한 빌딩에 먼저 충돌했을 당시에 이 건물 안에 몇명 있었을까? 많았을 것 같아요. 엄청 엄청 많을 많았지. 것 같은데요. 17천여 명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끝난 시점에서 돌아보죠. 네. 근데 충돌한 시점에 우리가 현재 시제로 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충돌했어. 그럼 내가 그때 바로 죽는 게 아니잖아. 죽거나 다치는 그쵸. 게 아니잖아. 그러면 탈출의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탈출의 시간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책으로 쫙 있습니다. 엄청난 그 미국에서 이제 그 저널리스트들이 작업을 통해서 일종의 백서 같은 스토리텔링 그쵸. 컨텐츠가 나와 있는데, 그 얘기를 좀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이제 오리오 파머라는 소방관 얘기가 나옵니다. 비행기가 충돌했어요. 근데 불이 났잖아요, 일단은. 불이 소방관이 났겠죠. 거기 막 출동했구나. 그, 막, 그래서 처음에 몇천 건의 화재 신고가 왔다고 해요. 네. 소방관들이 출동을 했는데, 107층짜리 건물이야. 근데 비행기는 93층에 부딪혔어. 그럼 1층에 있는 소방관들이, 불을 어떻게 부자동산을 할 해요?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죠. 방법이 없잖아요. 또 몇십 킬로 나가는 화재 진압 장비를 들고 불을 끌어 올라간다? 근데 엘리베이터는 40층까지밖에 안 가는 거야. 상황상. 그래서 일단 올라간다는 거야. 방법이 없는 거죠. 40층까지는 엘리베이터로 가고, 그냥 올라가. 78층까지 가보니까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을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돌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야. 오, 그 봐봐요. 그 와중에요? 와중에. 그러니까 지금 이미 비행기 충돌했고, 아직 우리가 기억하는 그 무너지는 장면 전 시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무너지기 전에 비행기가 충돌해서 화재가 났고, 사람들 중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계단이든 엘리베이터가 작동하는 시점에 그때는 대피를 하고 있었고, 네. 그 상황에 근데 충격 때문에 부상당한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이 소방관이나 구조대원들이 올 때까지 보살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야. 네. 남아가지고. 자기는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지만, 이제 부상자들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대피하지 않고 부상당한 동료를 부축하고 나오려고 했고, 지쳐서 이제 가다 쓰러지는 사람들 격려해주고, 또 소방관이 지나갈 때는 길을 비켜주고, 그러니까 위험에 처한 동료 시민들을 외면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사가 걸려있는 재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러니까 내 안위도 아니지만 나에게 어떤 조그마한 여유라도 있다면 보통은 다른 사람들 돕기 위해 행동을 한다고 해요. 9.11 테러도 그렇고, 이 책에는 이제 다른 챕터에 소개된 콜롬바인 총기난사 사건도 네.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세월호 참사에서도 사실 이런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왜 제가 이번 주에 약간 루카를 보고 이 이야기가 왜 마음에 좀 들어왔냐면, 요즘 유행하는 콘텐츠들이 소위 각자도생이나 경쟁, 뭐 이런 그렇죠. 탈락의 공포, 밟고 막 일어나고 맞아. 그쵸? 서바이벌. 그런 게 많잖아요. 유튜브의 머니게임이라거나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가 그렇죠. 물론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모종의 연대감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네. 따뜻한 마음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게임의 법칙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떻게 설계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소비했을 때 서사가 가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여기선 오징어 게임에서는 연대를 아무리 해봐야, 우리가 서로서로 도와봐야 절대적인 룰을 뒤집을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연대한 다음에 죽어. 그냥 우리가 무기력하게 죽어요. 이런 방식으로 룰이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대나 도움 자체를 저는 회의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싹 트는 어떤 연대 감정들에 되게 사람들이 감동하거든요. 보면서, 아, 맞아요.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께 저렇게 돕는구나. 도와주고. 자기 목숨이 걸려있는데. 근데 결과가 무엇이냐? 마이너스. 반복적 네, 마이너스. 한 번도 계속해서 아니고. 그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머니 게임도 그렇고 사람들이 뭘또 보고 보면서 뭘 즐기는가라고 봤을 때는, 아, 이게 과연, 그러니까 제가 막전 세계에서 1위 하고 있는 콘텐츠를 네. 비하하려는 건 아. 아니지만,
메시지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계속 그렇죠. 던지는 거는. 함께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죠. 이런 회의감을 주는 것줄 같긴 수도 해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인위적으로 세계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서사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허구잖아요. 소설도 그렇죠.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비현실적인 극한 상황에 캐릭터를 던져놓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자. 라고 하는 방식이, 약간 저는 제가 지향하는 미학에는 안 맞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이런, 이 정혜연 작가의 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너무 뭔가 유기농. 함께. 근데 또, 그게 엄청나게 심파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따뜻하기만 한 건 아닌 게, 왜냐면 9.11 테러도 그렇지만, 비극이고 고통이잖아요. 그렇죠. 또 거기에 나쁜 사람들이 나옵니다. 있겠죠. 인간이 그쵸. 골고루 있잖아요. 그래서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우리 인간사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 현장에 담겨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만의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9.11 테러 벌어진 당시 빌딩에 있었던 여러 가지 성격의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이 강조되는가, 어떤 정서와 어떤 마음이 강조되는가가 되게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는 책임을 방기했지만, 누군가는 다른 행동을 했다는 거죠. 희생을 하고.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가지는 힘을 보여준 책입니다. 유리창은 자, 언제 나오죠? 그래서 이야기가 담긴 챕터의 오, 주제단은 유리창은 뭐냐? 예리했어. 아, 계속 기다렸단 말이에요. 원고에 무슨 문제 정확하게, 나오나? 자, 그래서 유리창의 의미는 이라고 써있는 지점에서 유리창이 제 인내심이 약간 한계에 다다르기 아, 직전에? 이제라도 그치. 나와야 이쯤 되면 나와야 돼. 자, 세계무역센터에 약 4만 장의 유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4만 장. 좋겠죠, 아, 그쵸. 그렇죠. 너무 107층짜리 오래니까. 건물이니까. 그 중에 딱한장 깨지지 않은 유리창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유리창이 우와. 지금 그911 메모리얼 파크에 전시가 돼 있다고 합니다. 다른 건다 전시될만 깨졌나 봐요. 하네. 전부 다 조금씩이라도 깨졌는데 우와. 깨지지 않은 유리창 하나. 그러니까 이 강화유리. 유리창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아름다운 묘사도 있지만 이거는 책에서 읽어보시고 네. 또이 유리창을 다룬 챕터에서는 조금은 다른 감각을 느끼게 해주는 대비되는 다른 유리창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유리창이 하나의 유리창 얘기가 몽고무진한 아니라서 유리창 얘기네요. 예, 책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9.11 너무 큰 얘기 아닙니까? 사실 그쵸? 우리가 뭐 물론 사회는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뭐 그런 현장을 경험할 일이 많진 않죠? 뉴스로만 겨워보죠. 그쵸? 좀 결이 다른 좀 디테일한 우리한테 와닿는 이야기를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 네. 정혜운 작가가 이제 필리핀 여행을 가서 본 풍경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풀어놓습니다. 필리핀에 가서 밤에 조그마한 나무배를 타고 막 모기에 뜯겨가면서 강을 거슬러 올라갔다고 해요. 근데 눈앞에 갑자기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 개가 나타났대. 하늘에 막 둥둥 떠 있어서 헛것을 본거 아니에요? 그럴 수 신기로 있죠. 자, 돌려서 뭐였냐? 반딧불이었다고 합니다. 반딧불이 나무에 이렇게 그렇죠. 붙어있었나? 감싸고 있으니까 이제 그 트리처럼 보인 거죠. 그 오. 광경이 진짜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건 책에서 확인을 해보시고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냐? 안내해온 사람. 반딧불이? 뱃사공인데 앳된 청년이었다고 해요. 근데 청년이랑 얘기를 좀 해보니까 자기 5년 전에 여기 처음에 왔는데 이 반딧불이가 너무 아름다워서 눌러앉았다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맞아요. 날부터 일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출근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죠? 맞아요. 관광지에 출근하는 사람도 짜증낼 거다. 아마 맞아 출근할 맞아. 때는 비슷한 생각을 정연 작가가 했나 봐요. 자, 5년간 매일매일 반딧불이를 보는 느낌이 어떻니? 라고 물어봤대요. 보면은 뭐좀 시니컬하게 생각을 해보면 뭐 그냥 반딧불이죠. 이제 뭐 아무 아침에 일어나서 없어요. 또 이렇게 할 반딧불이 수도 보러 가야 있고 되네 이제 이러지 이 않을까? 아이의 생태는 뭐 이러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청년이 싹 반딧불이 한 마리를 잡아서 손바닥에 올려놓고 딱 말을 합니다. Still beautiful. 이게 약간 제가 단순하게 설명해드렸지만 이 앞에 묘사가 진짜 좋아요. 이 장면 자체가 아름답게 그려져 있고 정연 작가는 여기서 이제 이것이야말로 행복의 언어다 이런 걸 깨닫는 거죠. 자, 이렇게 9.11 얘기만 좀 결이 다른데, 아름다움이 우리가 담고 있는, 또 내가 뭔가 살아갈 힘을 준다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어쨌든 그 비슷한 느낌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저도 생각난 이야기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건 직접 경험한 건 아니고, 어디 다큐에서였나 본 이야기였는데, 제가 언시생 시절에 장문으로 썼던 실화 바탕에, 인생을 모두 글감으로 그렇죠. 써먹었던 시절. 언시생은 그렇습니다. 한참 촉각을 세웠던. 네. 알콩달콩 살고 있는 70대 노부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두 부부의 대화 중에 상당 부분이 질문이야. 뭐, 내 나이가 몇이지? 당신 나이는? 내 이름이 뭐지? 막 사진을 보면서 얘가 식띵가? 치매 예방. 치매죠. 치매. 예방이 안 됐군. 네, 남편이 치매에 걸린 거예요. 그걸 이제 이때 장문 제시어가 환생이었는데, 제가 환생이라는 그 제시어랑 치매를 연결시켜 쓴 거였죠. 아무튼 엄청나게 알콩달콩해요. 보고 있으면은 노부부의 어떤 생활이 그 기억도 이제 아예 사라진 게 아니라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하는 거죠.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해주면은 바로 이해해요. 얘가 책띠야, 얘가 오지야 하면은 아, 내 딸들이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러다가 이제 할머니가 장보러 가셔야 되는 거야. 네. 하루 종일 옆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가 이제 다큐를 찍고 있는 제작진이가 남아 있었겠죠? 조금 있다가 임자 어디 갔지 하면서 할머니를 막 찾아 돌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 전에 장보러 간다고 하셨는데. 그 기억이 지워진 거죠? 근데 할머니가 아마 평소에도 그랬겠지만 식탁에 쪽지를 남겨놓고 간 거야. 그걸 할아버지가 또박또박 읽습니다. 시장 다녀올게요. 집잘 보고 계세요. 올때 맛있는 거 사올게요. 이렇게 또박또박 읽어요, 할아버지가. 잠깐 머뭇하나 싶더니 씩 웃고 제작진을 향해 말합니다. 시장 갔다네, 이렇게. 보면은 왜 잠깐 머뭇거리고 웃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 살짝 남긴 쪽지를 확인을 합니다. 아까 읽어준 문장 뒤에 한 문장이 더 있는 거예요. 네. 올때 맛있는 거 사올게요로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아, 라고, 이건 안 그건 읽었어. 안 근데, 읽었어. 일부러 안 안 읽는 읽으셨나? 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 일부러 그냥 혼자만 그니까, 간직하려고. 이 할머니 입장, 그걸 쓰는 할머니 입장에서, 그리고 그걸 읽는 할아버지 입장에서도 그 사랑은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되게 사랑이라든가 뭔가 그런 거에 대해 생각할 때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아주 뭐 9.11에 있었던 일들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서사들 있잖아요. 이야기들,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좀 그런 것들이 이 책에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또. 그래가지고 하나 가져와 봤고, 두 사람도 혹시 제가 있는지 물어봤죠. 스틸 뷰티풀한 거. 스틸 뷰티풀. 몽글몽글이라고 느껴졌어요. 저는 몽글몽글에 대한 생각만 해도 저도 이걸 원시생 시절에 그쵸, 다들 모두가 장문한 거 가지고 오는 거 있어요? 왜냐면 글감으로. 장문하려면 인상이 깊은 이야기를 써야 그리고 되거든. 묘사할 수 있는 어떤 장면들이 남아 있는. 저는 실제로 이제 그 기억에 남는 장면인데,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의 관계를 보면 저희 아빠가 막 말로 이렇게 뭔가를 표현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하시는 스타일이신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무슨 빵이 좋다고 하면 그 빵만 맨날 사온다던가 하는 건데, 그 먹고 죽을 때까지 사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싫은데. 스타일인데. 질렸어. 여러 가지 그런 행동들 은근히 이제 한번더 생각해보면, 아, 그게 되게 따뜻한 사랑이었구나가 느껴지는 행동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집에서는 이제 엄마랑 저랑 동생이 매년 봉숭아물을 드렸었거든요. 매년 거의 대학생 때까지 계속.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금은 이제 요양원에 계시고 하지만, 옛날에 댁에 사셨을 때는 그 앞에 봉숭아를 맨날 길러서 따서 반죽을 계속 주셨어요. 직접 뱃반 이렇게 찐 해가지고. 봉숭아죠. 그 다이소에서 파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하는데, 엄마가 보통 저희 딸들을 먼저 해주고 나면 저희는 이제 손에 봉숭아를 칭칭 감고 있으니까 엄마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대충 뭔가 도구를 쓰긴 되게 어려워요. 진짜 찐 반죽이라서. 그러면 한 손까지는 어떻게 해? 엄마가, 본인이. 한 그렇지. 손이 또 남잖아요. 어쩔 특히 수 없어. 오른손이. 그러면 되게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다가 어렵게 어렵게 아빠한테 부탁을 해요. 그럼 아빠가 그걸 해줘요. 근데 엄마는 손이 자꾸, 아빠는 손이 엄청 커요. 그러면 엄청 섬세하게, 되게 눈은 이렇게 TV에 야구를 보면서도 엄청 섬세하게 그걸 하나씩 놔주고, 또 칭칭 동여매주고,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그러면 이렇게 손에 이렇게 빨간 물이 들기 때문에 싫을 수 있는데도 그쵸. 나한 별로 안 번도 좋아했어. 군소리를 안 하고 해준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아빠도 봉숭아 풀어야 되게 잘, 매년 하다 그렇지. 보니까 안 보고 너 탄다고 계시고 기술이 야구 돼. 보면서 다 해.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우리는 이제 손에 이렇게 물이 잘 들어있고, 아빠의 그 손가락도 다섯 개다 끝에. 써요. 세 개만 써요. 그래서 아, 그세 최소화. 손가락에 최소화. 그한 마디가 이렇게 봉숭아 빛으로 하루 정도는 물이 들어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창피할 수도 있고 귀찮고 손에 묻는 게 싫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엄마를 위해서 해준 그게 손끝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컬러로 이렇게 물들어 있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사랑이 뭔가 눈에 보이는 것 그치. 같아서. 그래서 저는 몽글몽글하고 그 색감이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그렇네. 나서 그게 되게 좀 많이 기억에 남았어요. 따뜻한 스틸 이야기다. 뷰티풀. 그래서 봉숭아를, 그래서 나중엔 제가 할머니 요양 가셨을 때 어디서 봉숭아가 생겨서 싸들고 가서, 예전에 면회가 됐던 시절에는 가서 엄마랑 저랑 할머니 손에 해드렸거든요. 그 얘기를 나누면서 막 했던 기억도 나고, 되게 봉숭아에 얽힌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몽글몽글 봉숭아, 봉숭아 아니면 몽글몽글 봉숭아. 봉숭아. 근데 이런 사물에 대한 얘기가 스틸 뷰티풀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변에 소품으로 간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볼 때마다 여전히 그때 생각이 나면서 되게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 질문 자체가 떠올리면 딱 기분 좋아지는 이야기가 있냐라고 하셨을 때딱 떠올랐던 게그 소품이었어요. 뭐예요? 근데 제주에서 제 게스트하우스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중년의 부부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였는데,
뿔소라 껍데기 이런 거 있죠. 그런 그렇지. 껍데기에다가 막 다육이를 심어서 놓으시고 어디서 주운 나무에다가 뭐 연필도 꽂고 메모지도 꽂고 이렇게 놓으신 거예요. 제주도 이런 거 많은, 네. 많이 본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예뻐서 제가 이제 탐을 냈죠. 막 여기저기 만져가면서 한번 돌려도 보고 이건 어떻게 만들었나요? 하면서 막 어디서 주우셨어요? 제가 이걸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거의 달라고 했네. 말은 다른 걸 묻고 있지만 다른 얘기를 그래요. 하고 있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하나 옅다 하고 주신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서 집에 오자마자 막 뿔소라 씻은 다음에 흙 담고 뭐 다육이를 심고 놨는데 이제 그걸 볼 때마다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어디 여행을 가면은 부산에서는 솔방울을 주고 뭐 어디 바닷가 주변 가면은 전복 껍데기 주워가지고 거기다 막 비누 받침대로 쓰고 배우자의 동의를 얻었나요? 네. 이제 같이 주우러 다녀요. 그게 이제 취미가 돼가지고 얼마 전에 제주도 한 번 더 갔는데 그때는 번개 맞은 나뭇가지 같은 걸 주웠어요. 그런 게 있어? 번개 까매! 까매! 나무 자체가 엄청 까매요. 그냥 더러운 건 아니고. 아니야. 딱 봐도 이거는 번개 나무다. 우리끼리 생각하기로. 아, 그런 걸로 해요, 그냥. 그런 걸로 가져와가지고 이제 집에서 막 깨끗이 다듬고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한 번은 그 남편 친구 부부가 놀러 왔는데 딱 저 같은 행동을 하는 아내분이 딱 와가지고 어머 이 솔방울은 어디서 주웠어요? 그래서 어머 이거 너무 예쁘다 하면서 계속 이제 만지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마음이 들어서 이제 줬어요? 저도 아, 몇 개 챙겨서 줬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거실장에 진열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뿌듯하죠. 보내신 거예요. 인증샷. 네. 저는 그래서 이런 소품을 볼 때마다 아 이거 여전히 되게 나를 기쁘게 하는 그렇네. 거고 남한테도 그쵸. 기쁨을 줄 수 있는 거다. 작은 물건인데 들더라고요. 거기 뭐 갖고 큰... 싶으신가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괜찮으세요? 괜찮을 것 같아요. 실물을 못 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전복 수도 있어. 얼마 전에 드셨더라고요. 그 전복 저도 씻어가지고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저도 하나 제일 예쁜 거 골라가지고 깨끗하게 칫솔로 닦아서 창틀에 말려놨어요. 그게 뒤집으면 안쪽이 되게 레인보우 색깔이 나요. 맞아 맞아. 아, 사람 다 똑같구나. 거기 되게 주고받는 마음이 담겨있는 게 그러니까요. 아름다운 거죠. 저에게 스틸 뷰티 봉글봉글.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 두 분도 혹시 책 관련해서 또 혹시 하시고 싶은 얘기? 그 중간에 콜롬바인 총기 사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큰 사건을 겪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자기 언어로 받아들인 과정을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건은 이제 객관적인 사건인데 이거를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과정, 이 치유의 과정이고 또 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게 옛날에 저희 은유 작가님 모시고 방송했을 때도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지만 내 이야기를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에서 되게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 언어학에 저 생각나는 개념이 있었어요. 개인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영어로는 idiolect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같은 언어를 쓴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람마다 각자 다른 언어를 쓰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마다 고유한 발음이나 언어 습관 또는 심지어 단어를 정의하는 것까지 다 다르게 정의를 뜯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의미 체계를 그러겠지. 가지고. 그 쉽게 이해하면 사람이 10명 있으면 10개의 사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 머릿속에 각자. 그래서 서로의 언어 중에 겹치는 부분, 서로 공유하는 부분을 가지고 간신히 의사소통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어떤 사람의 생각 혹은 그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될 때 그 사람의 언어랑 내 언어가 다르다라는 지점에서 생각해 보기를 되게 추천드려요. 그래서 아 지금 나랑 쓰는 사전이 조금 달라. 그럼 공유되는 부분이 뭐고 다른 부분은 뭘까? 그래서 약간 영어 배울 때 미국 사람 보듯이 외국어 배우듯이 다른 사람의 사람 언어를 외국인이야. 관찰하면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이상한 말을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혹은 멍멍 소리를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있어서 정의가 조금씩은 미묘하게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르죠. 같은 단어를 그쵸. 얘기해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되게 싸움이 많이 되는데 실제로 친구나 가족이랑도 그 단어에 대한 생각부터 나눠보기 시작하면 조금 이해가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실천은 못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반대로
나도 내 세계가 있고 내가 사용하는 언어, 나만의 언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또 새삼스럽게 내 이야기가 생겨나는 것 같아서 내 사전, 내 이야기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의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그 나만의 언어, 단어, 그리고 아까 시작한 나라는 단어까지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아서 생각이 났어요. 저는 이게 자기를 말하는 거에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 이 책의 전반은 얘기를 듣는 그 PD의 이 작가가 PD잖아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지. 듣는 그 입장에서 되게 특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 PD나 그렇죠. 취재하는 사람, 취재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특권이 특권이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되게 깊이 들어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가끔은 평소에 되게 진지한 얘기거나 뭔가 기억에 남을 만한 얘기를 들을 때가 있잖아요. 취재를 맞아요. 하지 않더라도. 그런 일 있죠. 근데 그럴 때는 꼭 기록을 해놓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뭐 정혜연 작가처럼 책을 낼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내가 기억을 해뒀을 때이 책의 제목처럼 뭔가 슬픈 세상에서 기쁜 말로 내가 두고두고 간직할 수 있는 말이 되지 네.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도 들었어요. 팟캐스트에 와서 떠들 수도 있고, 그런 맞아요. 이야기를. 기록해놨다가. 전복 껍데기처럼 반짝반짝 거리는 전복 껍데기 쓰레기일 수도 있지만 그냥 모아놓는 거죠. 근데 그래. 그걸 보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따뜻해지니까. 그런 이야기들 중에는 되게 인류에 생기는 이야기들이 꽤 있다니까? 맞아요, 생각해보면, 맞아요. 아, 그래도 이러니까 산다. 약간 그래, 이런 느낌으로. 사람은 착해, 결국. 네. 저 청취자 여러분들도 혹시 오늘 저희가 방송 들으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나를 살아있게 하는 말이 뭔가, 또 떠올리면 기분이 좋아지는, 혹은 뭐 살아있게 해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는가, 그런 네. 것도 댓글로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온라인 북클럽이 됐네요. 갑자기. 선물은 없지만. 아, 없나요?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정혜윤 작가의 슬픈 세상의 기쁜 말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무리 코너라고 할까요? 그렇죠. 작은 시간. 이번 주에 뭐 봤지? 뭐 봤지? 뭐 네. 봤습니까? 저는 그동안 아주 고대해왔던 인생학교 시리즈를 샀습니다. 아. 이 인생학교가 알랭드 보통이 런던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학교래요. 그래서 인생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주제로 강연이나 뭐 멘토링하고 토론하는 어떤 일종의 프로젝트라고 할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 인생학교가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네. 근데 저는 거기에 뭔가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그냥 책으로 그때그때 꺼내보고 싶어서 좋은 것 전집 6권을 같아요. 지르셨군요. 장바구니에 넣고 아, 이거 언제 사야지, 사야지 하고 있었는데, 추석에 문상을 받았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문상으로, 기분 좋게. 네, 주문을 했습니다. 플렉스. 64,800원. 어떻게 읽기 시작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하나를 먼저 골라야 되는데, 분야가 다 달라요. 작가도 그쵸. 다 다르고, 뭐, 주제가 정신이나 시간, 돈, 섹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제일 먼저 집은 게, 일. 일, 의외네요. 일이 고민이네요. 난 다른 게 읽고 싶은데. 일이 다른 거? 고민이네요. 네, 빌려줘, 일이 부제가 이거예요. 일에서 충만함을 찾는 아, 법이에요. 중요하다. 네, 그래서 네. 어떻게 하면 충만함을 더욱 누릴 수 아, 난 있을까? 진심이 네, 들었네. 라는 생각에 읽어봤는데 아직 다못 읽었거든요. 근데 네. 결국에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마음가짐이 생각하느냐, 뭐 어떻게 중요하죠. 몰입하느냐가 중요하다. 그거에 따라서 천직이 된다. 이런 이야기로 귀결이 되고는 있는데 사실 자기계발서라는 게 뭔가 새로운 정보를 얻는다기보다는 내 마음. 내 마음, 맞아. 내 위안. 성경 같은 거야. 아, 읽고 이런 것 있는 거 때문에 읽는 있는 것도 읽는 거잖아요. 거. 세상 바뀌지 않는데. 내 내가 바뀌어. 생각을 뭔가 동의받는 느낌, 응원받는 느낌으로 읽어서 그냥 다른 거안 사고 이 여섯 권으로 자기 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시작인 것 네, 같습니다. 문상 있는 분들께 세트 진짜? 구매 추천드립니다. 아, 저는 연휴를 맞아서 영화를 좀 봤는데 영화를 어쩌다 보니까 두 편을 연달아 봤어요. 근데 둘다 같은 소재에 대한 영화더라고요. 우연히. 그래서 그걸 되게 짧게 얘기를 나눠보면 첫 번째 영화는 넷플릭스에서 개봉했던 한국 어떤 스릴러 거요? 영화죠.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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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셨어요? 지금 봤구나. 아, 저두 번째로 본 거고. 오. 이 영화는 이제 뭐 그냥 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하면 그러니까 서연과 영숙이란 두 주인공이 같은 공간에서 20년의 시간 간격을 두고 그러니까. 전화 통화를 통해 서로 근데 연결된 전화가 되잖아, 얘기예요. 거기는. 그래서 그 전화를 통해서 뭔가 과거에 뭘 바꾸려고 했다가 일어나는 끔찍하게 일이 엮여 들어가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공포. 공포 뭐 되게 영화. 잘 촘촘하게 막 숨을 막 죽이면서 보는 그런 영화였거든요. 개봉했을 때 화제가 됐죠. 박신혜, 전종서 주연인데 전정수가. 웃긴 건 뭐냐면
왜냐면 제가 이걸 보고 나서 하나를 더 보고 싶어서 아무거나 뭐 보고 싶은 거 뭐 있어 해서 저희 짝꿍이랑 같이 봤는데 두 번째 영화는 더 길티라는 역시 넷플릭스에 개봉되어 있는 미국 영화인데요. 저는 모르고 전혀 정보 없이 이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도 전화를 통해서 뭔가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짧게 소개하면 역시 무슨 어떤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원래는 경찰관이었는데 이 주인공이 지금은 그 119죠. 911 그 전화 교환원 업무를 임시로 발령받아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전화를 원래 사건 사고 현장에서 들어온 전화를 그 적합한 이제 구조 기관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인데 그 과정에서 어떤 사건을 맞닥뜨리고 이걸 막 어떻게 해결해보려고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막 밀도 있게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에 사실은 다른 어떤 이 사람이 일하는 사무실 밖에 풍경도 나오지 않고 어떤 이 사람이 전화를 붙들고 이뤄지는 그 긴박한 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영화의 뱀인데 저는 제가 이렇게 큐레이션 한 게 아니고 그냥 본 건데 공통점들이 되게 느껴졌고 우리가 지금 이제 비대면의 시대로 막 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최대한 모든 걸 접촉 없이 비대면으로 이렇게 해결해 나가려고 막 많은 게 진화를 하고 심지어는 이제 메타버스 막 이런 가상 공간까지도 이 세상의 일부로 이렇게 우리가 끌어안기 시작을 했는데 이 전화 콜과 더 길티에서는 전화 속 상황, 그러니까 목소리나 소리로만 다가오는 그 상황에 내가 물리적으로 뭔가 개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 내가 직접 가서 만지고 경험하고 통제할 수 없는 오로지 그냥 귀를 통해서만 그 상호작용할 수 있는 걸 보면서 굉장한 답답함과 그렇지. 굉장한 무력감과 심지어는 공포까지도 전해지는 걸 보면서 결국 비대면이 주는 한계? 그러니까 그쵸. 결국에는 내가 직접 가서 경험해야 되는 뭔가가 있다라는 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심장이 쫄깃쫄깃하게 계속 이어지는 그런 걸 연달아 봤더니 되게 요즘 쉽지 날씨, 않더라고요. 요즘 날씨가 더워서 오늘 날씨가 잘 맞네요. 남양 특집을 가을에 보고 있다. 더 길티도 무서운 영화예요? 더 길티도 그러니까 무서운 영화는 아니고 되게 긴장감 있게 텐션이 쭉 끝까지 유지되는 그런 약간 심리 오히려 심리 스릴러죠. 사건이 스릴러라기보다는 연출적으로 촘촘하게 그 감정을 쭉 가지고 갈 수 있는 연출이나 연기도 되게 잘 구성된 좀 잘 만든 영화를 생각 들어서 뭐 시간 타임킬링으로 굉장히 그쵸. 추천드리고 하여튼 본의 아니게 막 갑자기 영화를 보면서 철학적으로 아 결국 가상이란 없어 가상이란 현실이 중요한 거야 남는 건 현실이고 내가 현실에 개입해야 돼 약간 이런 생각들을 막 하게 됐던 연휴였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도 어디서 무언가를 보고 계시다면은 댓글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왜냐면 요즘 볼 게 없어요. 나도 뭐 볼지 모르겠어요. 저는 뒤늦게 오티스를 시작했습니다. 아, 우리가 시즌 1, 1화에서 추천했던 지금 오티스를 지금 시즌 3가 나왔는데 그쵸? 시즌 3 나온 김에 지금 봐야지 하고 보고 있는데 훈훈 넘어가더라고. 재밌네. 아, 네, 순수 네. 맞아요. 재밌어요. 3도 재밌더라고요. 오티스까지 추천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다른 추천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로 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